네, 그러면 요번 파이 게임을 이용한 파이썬 게임 만들기, 또 이제 쥐로 벽돌 게임 만들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벽돌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요번 시간에는 이제 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를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쥐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벽돌하고 부딪힐 때이 벽돌도 이제 하나씩 없어지는, 이런 액션들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인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바나나하고 마우스는 적절하게 위치를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은 앞에서 쭉 다뤘기 때문에 크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의 G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마우스 이제 DX, 요거는 이제 X 값으로 좌표로 움직이는 건데, 5로 설정을 했습니다. 각각마다. 그래서 5로 자연스럽게 저희가 픽셀이 움직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마우스는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X는 이제 그 O 값만큼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Y도 Y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중앙에 있다가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의 움직임을 이제 바꿔주는 설정인데, 이 벽에 부딪혔을 때, 이 벽에 부딪히거나, 이게 윈도우즈 위드 값이 된다거나, 바로 이쪽이죠. 이쪽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아래쪽인, 아래쪽보다 조금 더 크게 바뀐다거나, 이렇게 바뀌는 거다. 아래쪽을 바뀐다는 것은, 크게 바뀐다는 것은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아니면 밖으로, 오른쪽으로 나간다거나,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의 그 위치가, 우리가 0으로 떨어지면 안 되죠.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위치를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줘가지고, X좌표하고 Y좌표가 반대편으로 움직이도록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은, 현재 마우스가 이 G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튕기게 됩니다. 벽 쪽에 튕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생성했던, 다시 한번 생성을 할게요.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벽돌하고 이제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제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듯이 현재 벽돌이 7, 8에 56, 56개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이제 브릭이죠. 브릭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벽돌로요. 그 다음에 전체는 이제 브릭스라고 해서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위에 브릭스하고 이렇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려줘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빠지더라도 그 빠진 거 빼고 이제 다시 화면에다가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다 체크를 합니다. 56개가 58에 36, 57에 36. 78에 50, 78에 56, 56개가 있었을 때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그려주고 난 뒤에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G가 이 56개 중에서 누구하고 이제 충돌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눈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지만은, 이 화면상에 지금 현재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하는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릭스에서 브릭을 하나씩 하나씩 다 꺼내 온 다음에, 이 마우스의 위치 있는 것과 이제 브릭하고 이제 충돌이 된다면은, 그 액션 함수죠. 잰다면은 그 값을, 이 브릭을 지워지게 되는 거죠. 벽돌을 브릭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지운다.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이 발생하면 마우스는 어떻게 되죠? G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Y 값만, 뭐 X 값은 움직일 필요 없겠죠. 왜냐면 Y 값만 부딪히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 브레이크를 꼭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설정 안 하면은 두세 개가 한 번에 충돌이 되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꼭 여러분들이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벽돌하고 그 다음에 이제 G하고 충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마우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바꿔줄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코끼리라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벽돌 깨기는 이제 네모칸이죠. 네모칸이 움직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캐릭터를 좀 움직이기 때문에 코끼리를 배치를 하고 이제 코끼리하고 충돌됐을 때도 이제 쥐가 튕겨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 액션만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후에 또 바나나하고 이제 이 쥐가 충돌이 됐을 때 스코어가 올라가야잖아요. 그래서 다 충돌 함수들로 다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 마우스만 벽돌도 부딪히고 코끼리도 부딪히고 바나나도 부딪히는 이러한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